이달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자료는 어린이날 포스터입니다. 1932년 어린이날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직된 조선 어린이날 중앙준비회에서 발행한 어린이날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하단을 보면 거북선표 고무신을 만드는 서울고무공사가 써 있습니다. 서울고무공사에서는 1932년 어린이날 포스터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 포스터는 충주지방에서 활동한 조선소년군 제50포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985년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기증하여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923년 5월 1일 방정환을 중심으로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 색동회를 만들었습니다. 색동회는 어린이 문화와 인권운동을 펼쳤던 한국 최초의 어린이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색동회가 만들어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서 조선 총독부와 일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였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모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1928년부터는 5월 첫 공일에 어린이날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지금처럼 5월 5일에 어린이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 제3관 소년운동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